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오네요. 바로크 앙상블 편 해설을 맡은 김혜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크 음악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보통 바흐나 핸델을 떠올리시겠죠? 바로크 초기와 중기의 음악가들을 거치면서 바로크 음악이 발전을 하고 바흐와 핸델에 이르러서 바로크 음악은 꽃을 피웁니다. 이번 연주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바로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바로크 원전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시작 전에 음을 맞추는 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악기의 특징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튜닝, 즉 조율하는 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의 기준음인 A, 즉 라 음은 440Hz인 반면 바로크 음악은 415Hz로 맞춥니다. 반음이 낮은 건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피아노의 흰 건반에서 검은 건반으로 반음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음악가들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음이 내려간 이 상태가 굉장히 괴로운데요. 내가 보고 있는 악보와 귀에 들리는 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악기가 그렇지만 특히 현악기는 여름철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그 비싼 악기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바로크 악기는 이보다도 더 예민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음이 자주 변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바로크 악기로 연주하는 공연은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이번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온에어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Bach는 유능한 오르가니스트였고 그의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평균율을 작곡할 만큼 건반 악기의 일가견이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통조저음 악기로만 취급됐던 챔발로를 주인공으로 격상시켜 협주곡을 작곡했는데요. 바로크의 대표적인 악기 중 하나인 챔발로는 하프시코드라고도 흔히 말하는데 이건 영어식 이름입니다. 독일식은 챔발로, 프랑스식은 클라브생이라고 합니다. 흔히 챔발로를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나무로 된 해머로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 반면 챔발로는 플랫트럼이라는 고리로 현을 뜯어서 소리를 냅니다. 기타의 피크와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크 후기에 가서야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라는 다이나믹의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피아노의 발명은 당시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바로크 시대의 악기는 음량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우선 아티큘레이션을 살리기 위한 음량 조절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큰 폭의 피아노와 포르테의 표현은 단계별로 음량 조절을 했습니다. 한 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당연히 소리가 커지겠죠. 지금 보시는 챔발로가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챔발로 1단 연주와 2단 연주의 차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크 현악 사중주와 챔발로가 함께하는 챔발로 협주곡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이 곡은 총 8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곡과 미뉴에트 그리고 각 나라의 이름을 딴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서곡, 미뉴에트, 레스트루크, 레스 모스크비츠, 레스 쿠어러를 연주합니다. 바흐, 헨델, 비발디와 동시대 작곡가였던 텔레만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양식을 습득하고 작품의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 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특징을 이 곡에서 잘 나타냅니다. 이 곡은 첼로와 바로크 바이올린과 비올라 외에도 더블 베이스, 아치류트, 그리고 바로크 타악기인 북과 트라이앵글, 탬버린이 함께 연주합니다. 곡을 듣기 전에 바로크 현악기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크 현악기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미 바로크 시대의 완성형에 가까웠다는 거죠. 바이올린의 차이점은 턱받침이 없어 연주자의 상체가 좀 더 자유롭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악기의 목 부분이 곡선이 아닌 평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첼로는 악기를 지탱하는 받침못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이 때문에 연주자들을 잘 보시면 무릎 사이에 악기를 고정한 채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현악기들이 크고 단단한 소리를 내기 위해 스틸현을 사용하는 반면 바로크 악기는 거트현을 사용합니다.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연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팔입니다. 휘어진 방향이 다르고 길이도 다르죠. 손으로 들었을 때 무게도 달라서 조금 더 가볍습니다. 나무는 더 단단하고요. 이러한 미세한 특징들이 바로 그 특유의 음색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치류트라는 악기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전에 류트라는 악기를 먼저 얘기할 텐데요. 기타, 비파와 비슷한 생김새인 류트는 성악 반주에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악기입니다. 아치류트는 이 류트라는 악기의 개방현으로 연주하는 4개에서 6개의 줄이 전부를 더하고 줄 감개를 이중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이 저음부로 인해 풍부하고 폭넓은 음역에 베이스가 더해져 반주와 합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치류트의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크 타악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캐스터네츠와 더불어 3종 세트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타악기죠. 가죽 북과 트라이앵글, 가죽 탬버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연주하는 수준이 아닌 음악을 살려주는 감초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각 악기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텔레만의 모음곡을 들으시겠습니다.
1721년 쾌텐 궁정에 카펠마이스터로 있던 바흐가 자신의 협주곡 중 6개를 모아 브란덴부르크 공에게 헌정하여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곡은 바흐가 후에 챔발로 협주곡으로도 편곡하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은 총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연주에서는 1악장 알레그로와 3악장 프레스토를 연주합니다. 1악장과 3악장이 특히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들리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1악장은 춤곡 형식을 확대한 겹세도막 형식이고 3악장은 화려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곡입니다. 이번에는 리코더라는 악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룻은 그 플룻이 아닌데요. 리코더와 플룻을 둘 다 플룻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둘 다 나무 소재였던 악기를 플룻이 금속 소재의 현대 스타일로 개조하면서 더 큰 음량과 무대에 적합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리코더라고 하면 흔히 플라스틱 리코더를 떠올리시겠지만 리코더는 나무 악기입니다. 리코더는 크게 르네상스 바로크 리코더와 현대 리코더로 나뉘며 그 시대에 적합한 스타일로 연주합니다. 크기와 음역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심지어 콘트라베이스나 소프라니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알토 리코더를 사용합니다. 오늘 보실 악기도 마찬가지로 알토 리코더로 연주합니다. 그럼 이제 투데이 리코더와 바이올린 그리고 바로크 현악 사중주와 챔발로가 함께하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1악장과 3악장을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
바로크 음악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바로크 음악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바로크 음악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바로크 악기로 연주하는 공연을 보시고 충분히 힐링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정우의 음악회 오네요. 바로크 앙상블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